하청기계 이제 고점 호가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13분은 지금 이제 돌파가 나오기 바로 직전인 상태고요. 보면은 고가가 4,840원입니다. 여기 큰 물량이 있죠? 큰 물량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잡아먹으면서 이제 상승을 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고가는 4,960원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가게 되고 이렇게 매수세가 강한 걸 보면은 이제 같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이거는 상한가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에 있는 물량을 깔끔하게 싹다 잡아먹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어땠냐면은 좀 있으면 이제 고점이었습니다. 4,960원이 이제 고점이었고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고서 매수를 같이 해도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호가창을 너무 맹신하다 보면은 내가 방금 분명히 강한 매수세를 봤다. 저거는 이제 일반 개인 물량이 아니고 뭐 세력들의 물량일 거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샀으니까 수익을 보고 팔려면은 더 위에까지 올려야지 수익을 보고 팔지, 여기서 손실 보고는 팔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 뭐 세력이든 개인이든 어쨌든 떨어지면은 다 손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호가창에 그런 강했던 매수세를 믿는 것도 좀 좋지 않은 이제 생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9시 이제 14분쯤 되면 4,960원, 4,950원이 이제 큰 벽인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돌파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상승하지 못하고 4,95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거치다가도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한다면은 방향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4,95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벌써 4,920원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제 여기도 볼 거긴 한데,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은 쌍봉나타가 이제 나왔습니다. 쌍봉나타 나오면은 이제 하락이고요. 낙타죠, 이거. 낙타. 낙타 나왔어. 도망가야 되는 호가창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휩쏘. 휩쏘라고 하기에는 이제 한번 돌파해서 2차 상승하려고 이제 각을 잡았던 건데 힘이 부족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강한 매수세를 보고서 이제 더 가겠구나. 또 여기서도 좀 강한 힘을 받겠죠, 매수세. 더 가겠구나. 하지만은, 시도는 해봐도 고점 맞고 다시 떨어지는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청기계는 시세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분봉으로, 일봉상으로 보면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끝나죠, 시세가. 다 상승했던 것들 보면은 하루 이틀 만에 시세 끝나고 다음에 또 기대감을 가지게 될때 올라오겠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항상 맹신을 해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하루 이틀 만에 또 끝나겠다라고 이제 확률적으로 높지만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또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고 이제 9시 40분에 이제 상승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이면은 이제 고점 거의 다 찍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급락하는 거는 이제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9시 40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9시 39분에서 이제 좀 거래가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기간이라 여기가 가장 거래가 적죠.
거래가 적을 때 이제 호가창 앞에 활발했던 호가창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 호가창만 봐도 거래가 작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거 뭐 체결되는 거다안 봐도 이 조금만 봐도 아 이거 지금 조정 중에 거래량이 줄은 상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매수세도 다시 들어왔죠. 근데 앞에 장 초반에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기 상승할 때 호가창 이제 매수세의 힘은 좀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나온 게 아니라 조정을 한번 거치고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눈치 빠른 사람들 여기 다 팔고 다 이제 다른 종목 매매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또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이라는 거였고요. 한번 또 고점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가가 4,930원입니다. 4,900원은 이제 뚫어주죠. 4,900원을 이제 뚫어줬을 때 뚫고 나서 어떤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보면은 이게 돌파가 성공한 건지 돌파가 실패한 건지 알수 있습니다. 4,900원을 일단 깔끔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일단 시세가 좀 약하구나. 매수세가 좀 약하거나 4,890원에도 물량이 이제 채워졌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 한 번은 뚫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여기가 좀 버거운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매도가 나오는데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어주는 거 보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죠. 시원하게 뚫어주고 4,920원에 이제 물량이 이제 나왔고요. 4,920원에 또 나왔죠. 또 나왔죠. 그 계속해서 4,920원에 또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상승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일단 물량을 받쳐놓고 있고 여기에 깨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은 이제 또이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갈수 있겠죠. 일단은 뚫은 다음에 위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945원까지 갔던 이제 42분이고 아까 4,920원에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되면서 나왔었잖아요. 4,920원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920원에서 또 이제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오죠. 또 물량이 4,920원에,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주체가 4,920원에 이제 계속 물량을 이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 매수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채우는 걸 봤을 때, 물량이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4,920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900원에 또 이제 큰 물량이 들었었는데 그 물량도 이제 깨고 내려와서 더 밑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4,950원, 60원이 이제 중요한 여기 가장 큰 물량이 있는 4,950원이 중요한 이제 가격대인데 핵심은 이제 여기를 재차 이제 뚫어주지 못했다는 점인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50원을 터치도 못하고 여기 50원을 터치도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고점 징후를 여기서 이제 확인하지 못했다면은 여기는 초반에는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하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줄줄줄 흐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적어도 이두 번째 이제 시도를 하려는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앞에 상승할 때 보면은 뭐 벽이 있어도 다 뚫어주고 올라갔죠. 다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인지 계속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 확실히 이제 다른 점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죠. 이 호가창 다시 시도를 하는 지금
이 자리인데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못 뚫고 내려오는 호가창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